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07포인트 오른 2370.90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356.84까지 떨어지며 주춤하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확대와 IT주 강세 등에 힘입어 2377.20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집값 과열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은행권과 똑같이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에 이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릴 수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물가가 2% 내외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체감 물가의 생활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 40여 만에 퇴역한 것이 새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LNG 발전,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07포인트 오른 2370.9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74포인트 상승한 675.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중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이 1,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반면 기관과 개인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첫 시작부터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대응까지 저희 평택촌놈의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흥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정흥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월요일인데 양시장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그 안에 숨은 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작이 지나갔는데요. 오늘짝은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짝의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최고점과 21선 사이 경계 구간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코스피 최고점과의 21선 사이 경계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늘장 한마디는 대표님과 함께 바로 상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최고점과 21선 사이의 경계 구간,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그 정확하게 수치가 중간이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종가가 2370선이잖아요. 근데
87이 그러니까 고점이에요. 그리고 53이 21선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위로 17포인트를 더 가면 최고점이고요. 아래로 17포인트를 내려가면 21선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인데 지금 저는 좀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게요. 지수가 좋은 날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보통 한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나오고요. 안 좋은 날도 좀 50, 60개 나오거든요. 제가 3월 말에 처음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4월 한 중순까지도 거의 그런 말 제가 반복했는데요. 지수가 가도 의미가 없다. 왜? 5% 이상 상승 종목이 40개가 안 됐어요. 어떤 날은 30개밖에 안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도 한 7, 80개 좀 밀려도 심지어 마이너스인 날도 50, 60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가 여기서 좀 더 가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종목 자세는 어차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조정을 안 받으면 멀리 못 가고 그다음에 고점의 시기가 늦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고점에서 횡보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횡보했다가도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 한 종목일 때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강력한 매수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 지수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 종목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지금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죠. 설령 삼성전자하고 일부 전기전자 대형주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좀 더 끌어올 수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속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구간이 여기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4월 21일 이후로 현재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21선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이틀 뒤면 정확하게 이제 2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대폭락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한번 탄력받고 쭉 가요. 그때는 두 달 동안 21선 조정 안 받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점을 돌파했던 시점이에요. 네, 절대 지수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평하거든요. 뭐냐면요. 이게 조정을 안 받고 가면 갈수록 나중에 조정받을 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 적당한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고 반복해줘야 좋은데 이게 지금 조정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으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나마 그것도 조정받으면 다행인데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잖아요. 네, 횡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걱정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또 한 번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수가 딱 그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최고점에서 17포인트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1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기 시황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입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형주가 다 같이 상승한다. 이러면 최고점 돌파가 거의 확실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삼성전자만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횡보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를 하락하는데 전기전자 대형주,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대형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 SDI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만 가게 되면 약보합권으로 이제 그 횡보세가 나오고요.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가 동시에 하락한다. 이번 단기에 금방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세요. 자, 230만원에서 지금 계속 횡보해줬죠. 제가 분명히 4월 28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230만원 전에서 횡보할 거라고. 한번 라인 한번 잘 보세요. 그 위아래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 위가 더 많았나요? 아래가 더 많았나요? 아래가 더 많았어요. 분명히. 230만원 전으로.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진 거야. 여기서
또 떨어져야 돼. 또 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지수가 결과적으로 가든 밀리든 내일은 좀 오전장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일단 내일 오전장에 대해서 귀취가 주목이 되는 만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강보권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대표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하고 그 전기전자 대형주 이것들 덕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해줬었는데요. 이게 좀 전 불만이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순환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질 않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는 절대로 억울한 가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과연 이게 어디까지 유지될지.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제가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이게 활력이 높은 만큼 조정도 깊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덕분에 올라가긴 했지만 약간 좀 찜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이제 덩달아 상승한 경향이 있는데 뭐 코스닥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추세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소외됐기 때문에 뭐 억울할 건 없는데 어쨌든 뭐 다행이다 설명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0만원 재돌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가 상승이 아마도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뭐 월요일 첫날부터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에서 뭐 오늘장 한마디와 전망 이어질 것도 같은데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매도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가 가느냐 마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근데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가 상승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순매수가 나와도 이쪽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당분간 상승은 코스피보다 강하고 하락은 약한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양시장이 다 상승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플러스 0.5 정도 상승할 때 퍼센트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0.75나 1.0 이 정도 되겠고요. 또 반대로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한 1% 정도 빠질 때 코스닥은 뭐 한 0.5 정도 빠진다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코스닥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전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수급 동향보다는 삼성전자,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전장에 대해서 주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아일랜드 공장 인수 소식의 강세 소식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페이코 거래 증가,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기록합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대성산업이 올라왔는데요. 대성 합동 지주와 합병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친환경 에너지 주들은 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언급에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 주 이슈와 공신되어 먼저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이 올라왔어요. 아일랜드 공장 인수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5%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7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격대가 뭐 다중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후 흐름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SK케미칼 최근에 상승세가 좀 뚜렷했고 오늘장 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사실 적정 주가로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18만 원대 주식이거든요. 근데 공장 인수 소식의 강세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보고 알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그 계획조차도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은 알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SK케미칼이 현재 79,500원인데 최근에 단기 급등했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가치가 그러면은 고평가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사분기나 지금이나 SK케미칼의 가치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재료를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차트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좀 저평가된 건 맞지만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좀 관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페이코 거래액이 증가 합의해서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82,200원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과연 전략은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자, 대표님, NHN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올라왔네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역시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계로 60일선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정도 보면 사실 제가 좀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왔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사실은 2015년이었어요. 그때 틈만 남은 이때 이 구간에서 매수시켰어요. 그러니까 5만 원 깨지거나 뭐 5만 원 거의 다 왔을 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묻어도 수익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게 반등도 나왔다가 밀리고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로 끝냈어요. 한 10% 정도.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갖고 한 20% 평가액을 내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 또 깨지더라고요. 뭐냐면은 도무지 이거는 계속 한 2년 이상 이러니까 제가 중비 홀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근에 추천을 못했죠. 왜냐하면 계속 저러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NHN 엔터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니까, 급등한 걸 생각하면 이제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다가 60일선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들도 이제 단기나 중기 상황에 맞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역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일선을 좀 잘 바라보시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최근 올라오는 흐름에 따라서 접근 대응 방법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대성 합동지주와 합병과 이 자사주 소각 이슈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4,1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3월 22일 2,055원이 최저가를 찍고 그 흐름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대표님, 대성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의 경우에 상한가가 아니면 그냥 매도하세요. 상한가면은 뭐
하루 이틀 더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이제 접근을 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종목이거든요.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이 대성산업인데요. 재료가 이제 발생했죠. 대성합동 지주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건데 사실은 이게 관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성합동 지주예요. 대성합동 지주는 그 평택촌놈 매니아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이거 정말 이건 폭촌 매니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4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한 3만원 전후에서 들어갔다가 100% 나오면 던지고 또 다시 들어갔다 또 100% 나오면 던지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었죠. 왜냐하면 이때 들어갔던 분들이 100% 나왔고요. 또 이때 들어갔던 분들이 또 100%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성합동 지주는 적정주가 놀리는 분들은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합병되고 대성산업에 이제 이제 합병하고 이제 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대성 합동 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골랐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제 대성산업은 관리 종목인데 이게 만약에 풀리면은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 그때 접근하시고요. 해제가 되기 전까지 접근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고 대성합동 지수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좋거든요. 상한가 역시 갔는데 똑같습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리면 그냥 던지고 안 풀리면 최대한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한가가 아니면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접근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성산업은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언급에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고리 1호가 이제는 뭐 차단이 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웅진에너지, OCI, 태용, 유니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태용하고 OCI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은 직장인 단기로 61선 접근해 주시고요. OCI는 직장인 중기로 61선 역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그림이 이게 태용이에요. 엄청나게 옛날에 올라갔었죠. 2007년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가격이 이게 13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을 깨버렸죠. 예, 뭐, 만 원까지는 안 깼지만, 어쨌든, 만 오천 원대 전후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10분의 1 토막.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나왔는데, 사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역사상 최고점에서 80% 이상 빠지면, 지속적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이건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호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시느냐? 간단합니다. 단기로 일단 61선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OCI인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현재 그 25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 한때 2011년이었죠. 65만 원까지 갖다 밀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기적으로는 전혀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61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직장인 중기로 꼭 들어가세요. 직장인 중기로. 근데 그러면 61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잡으면 되죠. 근데 올 가능성이 전혀 없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세게 받으면 충분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좀 저평가돼 있고 메리트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직장인들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태웅과 OCI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F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올라왔어요. 아,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11%가 빠졌고요. 21,450원입니다. 2월에 최고가 3만 6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좀 급격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가격대가 그 다음으로 또 매물대일 것 같거든요. 한번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두산중공업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거는 탈원전 선언에 그 완전히 폭탄을 맞은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기업 내용이거든요. 네, 원전 쪽에서 뭔가 자꾸 일이 벌어져야 해도 좋은데 한마디로 이제 악재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했는데요. 적정주가 9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평가 됐거든요. 좀 억울합니다.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다 던지라고 하긴 좀 억울해요. 그렇다고 다 홀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언제 매매하느냐. 2만 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은 2007년이었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제 2만 원대 초반인데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월봉으로 봐도 그때 무려 19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가 거의 낮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면 80% 마이너스가 되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결국은, 작년에 저점 찍고 올라오던 그런 추세였습니다. 예, 네, 그런 추세였어요.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 종목은요. 2만 원 이하가 되면 전업들은 들어가 보세요. 근데 직장인은 반대합니다. 왜? 급등락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두산중공업이 일단 저평가돼 있어요. 오늘 악재 맞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2만 원 아래라 그러면 전업들은 매매할 만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량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매수단지 별로 안 내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업 단기로 접근하면은 아마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 뭐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된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악재는 악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에서 저희가 짚어드린 이슈에 의해서 희비가 좀 교차가 되는 모습입니다. 원전 설비 시장 1위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11%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한전 KPS, 한국전력도 같이 빠졌는데 하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의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전업 단기로 는 2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LF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료 업체인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꾸준하게 좋거든요. 이 3월 15일에 최저 19,800원에서 상당한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6% 가까이 올라와졌습니다. 32,1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L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네요. 네, LF라고 하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LG 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LF로 이제 상황이 변경됐고요. 적정 주가 54,000원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죠. 이거는, 보유자 같은 경우 21선 확인 매도 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좀 이건 갈만큼 같으니까 뭐 좀 더 가더라도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확인 매도 하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도 나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사실은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참 희한해요. 차트를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작정하고 올린 차트예요. 출렁거림도 없어요. 마치 이거는 5일선을 타고 계속 오르는 무슨 뭐 그 용 같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보통 올라가도 21선 조정을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지금 6월 중순인데 3개월 동안 이건 정말 작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예측 매도하기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 종목을 제가 뭐라 그럽니까? 21선 이탈할 때 매수하자 그러잖아요. 이거는 21선 이탈할 때 오히려 그때 확인 매도하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나는 얼마가 되면 던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왜? 차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 45도 각도에서 5일선 타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사실 좀 많지가 않거든요. 21선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려 3개월입니다. 별로 없어요, 이런 차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보이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코스피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조정받으면 제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61선 정도 오면 그때 하시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LG 패션이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스트로라든지 닥스, 헤지스, 라푸마 같은 그런 LG 상사로부터 분할된 패션 의류 업체입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차트를 보셨잖아요. 최근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만큼 21선 이탈 시 확인 매도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여세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쪽에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리바트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우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리바트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24,900원입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 리바트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4월 19일에 최고가 31,150원 이후 24,000원까지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좀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한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태초님의 적정주가 누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샘은 여전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많이 내렸죠, 최근에도.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해보세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 다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던지기도 아까워요. 매수가 얼마가 됐든. 그래서 일단 비중만 살짝 축소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2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아마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23,000원 라인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닌 게요. 한 2,000원도 안 되죠. 예, 24,900원이니까 현재. 그러니까 약 10%도 안 되는 가격에 빠지면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중고점 형태의 가격대예요. 보세요. 23,000원대가. 맞죠? 작년에 한번 그랬었고요. 계속 걸려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또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한때 거의 한 8만원 육박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전업단기를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한샘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미보유자에서는 직장인 단기 23,000원 이하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진이 올라왔습니다. 우진의 오늘 흐름 확인할까요? 자, 우진의 오늘 1.8%가 올랐습니다. 5,6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바닥권에 있거든요. 2월 17일 날 최저가가 5,240원인데 그 후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바닥권인데 윗꼬리가 상당합니다. 어떤 전략을 말씀을 해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정말 변동성이 좀 많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개별주예요. 근데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왜냐면 적정주가 13,3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왜냐하면 뭐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보유자는
5일선에서 한번 매수해 주세요. 5일선은 아주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5,600원대인데 13,300원이니까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한번 추세를 보세요. 이 역시 어떻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종목들이 쿠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그 말씀 드리잖아요. 현재 탄력적인 전기전자 우량주를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한 10% 먹던가 아니면 온 없으면 지수 조정받으면 그냥 1, 20% 손실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저평가된 개별주를 그냥 묻어놓고 기다릴 거냐.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낫다고 보거든요. 네,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런 유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는 그냥 주로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저는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전자가 더 갈 수 있는데 꺾이면 또 무섭게 꺾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건 시황 말씀드릴 때 드려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1999년 2000년 사이클, 2007년 2008년 사이클, 그리고 2017년 2018년 사이클이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초보 투자자들이 갑자기 확 몰려들어요. 그래서 살짝 벌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 사이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향을 말씀드리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내려올 때 제가 위험관리가 된다는 거죠. 잘하면 위험관리 정도가 아니라 수익도 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럴 걱정은 안 하는데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클 보면 그 사이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종목 매수하시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뛰어난 만큼 가격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5일선입니다. 5일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이 가장 가깝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대촌놈의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S&W 올라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이 올라왔네. OCI가 떴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S&W입니다. 자, S&W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의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5,9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최고가가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데 윗꼬리가 역시 달렸어요. 최고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대로 다시 좀 내려갔는데 대표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S&W는 오늘도 이 종목도 변동성이 좀 있었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네. 적정 주가 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계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보기는 어려운 게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단타 세력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저평가고 나름대로 기업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1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W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는 것이 좀 아쉬운데 단타 세력이 좀 분석이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보유자는 홀딩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테마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OCI가 올라왔는데 앞서서 친환경 에너지주 대표님이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서 OCI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OCI가 오늘의 테마주로 올라왔습니다. 자, OCI 오늘 종가가 일단 92,500원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제가 이슈엔 공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직장인 중기로 61선 매매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하자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전업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20% 빠지면 가볍게 들어가서 단기 수익 내자 이 얘기고요. 직장인들은 60일선이 깨지면 좀 편안하게 좀 들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업하고 직장인하고는 매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업들이야 순발력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직장인들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슈에는 공시 있는 종목을 또 이걸 골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업들은 21선, 직장인은 61선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61선을 확실하게 깨갖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중기 분할 매수 시킬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갈 때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 때가 됐는데 2011년에 그때 65만 원 간 이후로 이게 한때 10분의 1 토막까지 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10분의 1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와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좀 웃기잖아요. 이렇게 반등 나왔으면 계속 가던가. 아니면 반등이 나오지 말던가. 나왔다 또 밀리는 것도 뭐냐. 저게 다 뭐냐면요. 몰렸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기네들 빠져나가고 작업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추세 매매가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이 장세에, 이 지수에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OCI보다 훨씬 못한 대형주들도 지금 적정 주가를 초월해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2011년도에 그때 몰렸던 분들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홀딩해야죠.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60만 원 넘어갈 때 대한민국이 역시 합청을 했었어요. 뭐 100만 원은 양반이고요. 120만 원, 150만 원.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적정 주가 15만 원짜리입니다. 언젠가 15만 원 깨지니까 여기서 단기 매매만 하고 싹 던지세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보유자도 기분 나빴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도움이었어요. 그때 없던 사람들은 안 들어가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예측하는 거 있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시황이든 종목이든. 근데 저는 저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드리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직하게 항상 전달한다.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주요 이슈 분석 통해서도 OCI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알아봤는데 일단 OCI는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서도 많은 시간 안에서 대표님이 언급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보유자는 홀딩을 하시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는 21선 그리고 직장인에 대해서는 61선에 대한 다른 시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S&W와 OCI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 코스피는 음식요업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또 다른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종이목재도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테마도 확인할게요. 자, 대체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 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종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음식요품과 종이목재를 꼽아주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소외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국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주가 조회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코스피 음식요품 업종하고 종이목재 업종에서 보시면 차트는 누구나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가격이 좀 있다 옆으로 기는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저평가되는 거 한두 개 정도 매수해서 묻어두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가 조정받아도 아마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테마 역시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태양광 OCI, 풍력은 태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쪽으로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음식료품과 종이 목재에 대해서는 소외 업종으로 꼽아주신 만큼 이들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친환경 종목 관련된 종목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어서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타 전략도 확인할게요. 코스닥 반도체 업종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파생 전략 중에 주식 선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추세와 단타도 전략이 다른데 서비스업과 반도체 꼽아주셨네요. 네, 코스피는 서비스업이고요. 아마 엔씨소프트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하도 강조해서. 화면으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요, H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건 아주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42만 1,700원에 종목 선물 매도 사인을 최종 도전했습니다. 계속 올라갈 때마다 추가했다가 물량 주시고 해서 여기서 딱 끊어졌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43만원 터치하면 손절해라. 그게 아니면 이제부터 중기 홀딩해라. 왜냐하면 이게 43만원에 터치해봐야 손절이 20%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내려가면 실전에서는 100%가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10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 조정받으면 2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1년 반도 안 돼서 3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2011년에서 13년 구간이었거든요. 이 동그라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저는 그겁니다. 여기서 손절해도 억울할 게 없다는 거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추세적인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코스닥 서비스업 말씀드릴 때마다 저거 엔소프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코스닥 반도체는 이거는 아주 고가주 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고평가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입니다. 그리고 단타 전략은요. 선물은 최고점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 그리고 옵션은 선물과 연동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선물 옵션 전략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대표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짧게 빨리 답변해드릴게요. 선물은 역시 똑같습니다. 매도 물량 최고점 돌파 시 손절하시고 아니면 그냥 홀딩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뭐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뭐 손절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높게 제가 매도 사인 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옵션은 선물과 연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1.80포인트 오른 309.15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Yeah, yeah. 자,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매수가에 대해서 아쉬운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종목을 검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검색 가능하니까요. 이 점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문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885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원제약 2만 400원에 비중 4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원제약은 오늘 2만 250원입니다. 일단 소폭의 손실 구간인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무료 방송 통해서 대표님 만나신 분 같은데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 잘하셨고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일단 그 손절 10%, 수익 70% 이렇게 짧게 보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60일선 깨지기 전이나 120일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라고. 근데 딱 여기서 하신 거죠. 일단 배운 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미보유자 관망이냐? 이건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래서 관망인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 지금 10% 정도 가볍게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원제약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손절 10% 수익 손절 10% 수익 10%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212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왕팬입니다. 동국 RNS 매수가 2,400원. 비중 30%인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종은 정홍 대표님의 팬이신 것 같아요. 일단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50원이거든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동국 RNS가 매수가가 지금 2,400원이면은 소폭의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좀 억울하죠? 적정주가 11,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평가액이니까 이제 밀리면은 본전 매도하던가 아니면 20% 정도 일단 단기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준비로 60일선 조정이 오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RNS에 대해서는 수익 20%, 보유자 본전 또는 수익 20%,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중기 60일선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정석투자를 통해서 오늘장 정리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내일장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